이번 시간에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부, 뇌, 신경, 척수 쪽에 손상을 입었을 때 해당되는 맥브라이드식 위장애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부 안에는 안에 뭐 뇌신경도 있고 안에 상당히 복잡한 구조되어 있습니다. 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척추도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척수라고 해서 신경이 다치게 되면 전신 마비가 오고 또 허리에 요추골조신경이 다치면 하반신 마비가 오는 이런 아주 위험한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의 척수에 있어서 장애, 맥불의 장애 어떻게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은 간단하게 살피자면은 머리에 있는 두피가 있습니다. 그죠? 머리털 바로 있는 두피가 있고 두피 바로 아래에 있는 두개골이 있습니다. 두개골, 뼈. 아, 그리고 두개골 안에 있는 부위가 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막이 경막, 지주막, 유막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 있습니다. 그리고 말 안에 맨 그 유막 안에 맨 안에 있는 것이 뇌실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부터 해가지고 두개골이 있고 두개골 안에 각 막들이 있고 막에 있는 뇌실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두부를 둘러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두피의 좌상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 그 다음에 두개골 골절 안에 있는 각 막의 출혈, 그래서 경막 상 출혈, 경막 하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 또 뇌실질 뇌출혈, 이런 두개강 내에 있는 부위의 출혈에 따라서 출혈 부위, 출혈 정도, 출혈 양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또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후유증, 장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죠. 뇌라는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뇌 손상을 입게 되면은 아주 경미한 경우에서부터 해서 치명적으로 평생 불구에 이르는 그런 후유증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상당히 어떤 뇌 손상이 중요한 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뇌는 뇌 길적 손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뭐 뇌진탕부터 해서 뇌자상, 뇌 길적 변화가 없으면 뇌진탕, 있으면 뇌자상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외에 지금 뭐 뇌 손상을 받게 되면은 뇌신경 손상 12, 예전에 말씀드렸죠. 뇌는 12 뇌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있다고 그랬죠. 중추신경 하면은 뇌와 척수가 있고 말초신경에는 뇌신경 12, 12 뇌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31쌍에 말초신경이 있다 했죠. 그 중에 12 뇌신경이 이제 뇌 손상에 있을 때 발생하는 신경입니다. 뇌신경이 손상되면은 각 부위별로 제1 뇌신경, 후신경부터 해가지고 각 지배하는 신경이 있다 했죠. 맛을 지배하는 신경, 그 다음에 코 냄새, 그 다음에 눈 시신경 다치게 되면은 안과적인 문제, 뭐 동안 할자 외전신경 이렇게 쭉 12 뇌신경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뇌 쪽을 다치게 되면은 이런 신경 손상받은 경우에는 신경 손상에 대한 항목에 대한 장애가 별도로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 전부 다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한데 오늘은 맥브라이 장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가장 많이 다룬 항목인 중추신경계 길적 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머리 다치게 되면은 마비가 오는 경우 주로 이제 마비는 이제 손해를 다치게 되면은 운동 실조증이라 해서 마비가 같이 겸해야 되는데 마비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 마비는 이제 척추를 다쳐 가지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뇌에 있는 신경을 다쳐서 뇌 쪽에 있는 뇌 구조에 있는 어떤 부위를 다쳐 가지고 그것이 신경 전달로 인해 가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머리를 다쳐서는 신경이든 뇌에 다친 신경에서 마비가 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두 분의 척수에 마비 항목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보면은 두 분의 척수 신경의 사망에 해당되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경증이냐 중증이냐 고도냐에 따라서 장애를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 항목이 따로 있고 그 외에 지금 신경 쪽에 이상이 있는 경우 뭐 외상 스트레스 증후 같은 게 대표적인데 그런 경우 또는 간질 증세 이런 경우도 각 맥브라이드에는 두 분의 척수의 항목에 각 항목에 해당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루게 될 중추신경의 길적 질환 맥브라이드 항목에는 구항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에 가장 많이 적용한 항목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데 마비 증세와 뇌에 있는 인지장애 같이 복합된 경우도 구항을 적용할 수 있고
아니면 치매처럼 정신적으로 장애가 온 경우에도 구강, 중추신경. 중추신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뇌와척수래죠. 뇌와척수가 다쳐서 오는 그런 어떤 마비를 포함해서 정신적인 모든 장애, 인지장애 포함해서 이런 장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중추신경계 기질적인, 기능적이 아니고 기질적인 손상, 기질적인 장애로 그 구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를 비롯해서 마비, 또 마비와 치매와 동반된 장애, 이 모든 것이 다 구강을 적용해야 되는데, 식물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구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구강에 있어서 그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완전히 이제 100% 상태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중추신경 기질 질환에 있어서 문제들이 뭐냐면은 개호 관련된 문제입니다. 장애는 장애 발생했는데 이 장애 정도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그 정도에 따라서 개호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개호 필요하다면 하루에 몇 시간 필요한지, 또 이 개호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은 한시적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평생 영구적으로 여민계도 인정할 것인지,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 보상이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뇌 쪽을 다쳤을 경우에서는 개호 관련된 부분에서 장애 평가, 또 장애 평가와 올라 개호에 대한 인정 여부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피해 보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가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상을 입었다 하면은 무작정 보험회사 합의한다든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받아보고 꼭 소송을 가야 될 사건인지, 소송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건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고, 소송이 필요하다면은 반드시 소송을 해서 본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신문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처음에 잘못 판단된 어떤 내용으로 해서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전문가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 모든 것이 종결된 뒤에 추후에 어떤 다른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를 절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전문가의 상담을 충분히 거치고 난 뒤에 소송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고, 소송을 해야 된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삼 반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손상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맥브라이 장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 항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살펴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